경북도 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환경 호르몬이나 발암성 물질이 포함된 방역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녹색당 경북도당은 시군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페메트린이나 비펜스린 등 환경 호르몬이나 발암 물질이든 방역 약품 중 하나 이상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. 녹색당은 이에 따라 문제의 성분이든 약품을 방역 소독에서 배제하고 중앙정부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약품 사용을 허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